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神是个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근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호와在天上立定宝座，他的权柄统管万有。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听从他命令，成全他旨意，有大能的天使都要称颂耶和华。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你们做他的诸君，做他的仆役，行他所喜悦的，都要称颂耶和华。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你们一切被他造的，在他所治理的各处，都要称颂耶和华。我的心呢，你要称颂耶和华。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20장 찬양 드리면서 영광 돌립니다. 我们一同向神献上第二十首赞美，将荣耀归于神。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一同来告白使徒信经。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드립니다. 我们一同献上第200首赞美。 진재동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现在有请进在同长老为礼拜代祷。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借着神无条件的阿戈培的爱拯救了我们，让我们成为了神的儿女。感谢你。 제 1, 2, 3 알류트시의 응답 25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现在我们已进入第123 RTC 英语25的时间表之中。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사 태영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원로스 되어 시대를 살리고 교회와 후대로 살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에
마음 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让我们成为享受宝座能力的以马内利的圣徒，从胎婴儿直到老年，愿所有圣徒们同心合意、合而为一，心怀救活时代、救活教会与后代，拥有三个愿的圣殿，为建造这样的圣殿而一起祷告吧。 이 성전 건축을 통해 모든 것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愿通过建造圣殿，让所有一切得以恢复。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며 복음에 비추는 망대를 세우게 하사 모든 업의 현장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愿所有圣徒在各自的现场之中享受唯独基督神的国圣灵充满，铸造起发出福音之光的望楼，站立为恢复光之经济的证人。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입니다. 现在是神的话语得以宣布的礼拜时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愿此刻成为在话语的流向之中供给我们从上而来的属灵力量的时间，愿通过礼拜持定神所赐的内幕契约。 이 언약 붙잡고 여섯 동안 현장에서 산제사를 드리며 응답을 확인하는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持定神的约，六天之中在现场中献上活祭，确认应允。愿以马内利所有的家人们能够享受此祝福。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我们相信神必成就一切。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愿我们在所有事情之中发现神的计划，请使用我们为基督的证人吧。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에게 이유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갑절을 더하여 주시고 우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见证话语的柳光中牧师，请赐他有理由的圣灵充满及加倍的灵感，让宇宙的能力能够临到他。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接着赞美将荣耀归于神的诗班，请主悦纳这赞美。为了礼拜献身的所有人之上，愿主更赐他们特别恩惠。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奉现在有活着借着话语与我们同在的耶稣基督之名祷告，阿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1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神约的话语是哥林多后书一章十一节一节话语。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我们一同来读。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렘넌트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가장 큰 선교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Remnant 诗班献上赞美之后，刘光中牧师将以对宣教最大的帮助为题见证话语。 나를 덮고
임마누엘의 우리 성전 건축의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이마누엘이我们建筑圣殿的祝福另在别处. 우리 렘넌트와 많은 산업인 중지자들이 무너진 교회 살리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겁니다. 许多的 remnant 种植者产业人士你们要去救活倒塌的教会到这样的程度神会祝福因为你们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不管其他教会怎么样我们教会里面有这样的使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삭에게 백배의 축복을 주셨고요. 나중에는 샘 근원을 주셨고 나중에는 르호봇의 축복을 주었어요. 神赐给以撒这样的百年的应允然后活泉水的应允以及利和伯的经济到这样的程度. 그 이유는 세계선교회 되기 때문에. 这个理由就是为了做世界宣教. 당연히 브리스가 아굴라 산업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百基拉亚屈拉夫妇的产业神理所当然祝福了他们. 문 닫는 한국 세계교회 살려야 되니까요. 我们要救活已经关门的韩国世界的教会. 오늘은 그 중에 1장 11절 한 절을 소개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을 하라고요. 今天我们经文只讲了哥林多后书一章十一节，我是特地我这样做，为了让大家记住。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 你们以祈祷帮助我们。 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방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후수로 넘어갔는데 많은 응답이 시작된 거죠. 这我们刚从哥林多前书转到了哥林多后书，我们可以看到，好像许多人为我们谢恩，就是为我们因许多人所得的神开始了很多这样的恩怨祝福。 예, 이 부분을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빼앗긴 기도부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因为不知道这个部分，所以我们得快快恢复已经被夺去的祷告. 이거 별거라고 생각하니까요. 很多人不以为然. 그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는데 이 삼단체는 귀신을 믿어가지고요 완전히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我们还不太相信神，在这个当口，这样的三团体，他们就相信鬼，靠着鬼的力量做了拿非利的文化。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3차 산업의 주역이 되어버렸어요. 结论上来讲，大家都知道，他们变成了三次产业革命的主角。 곧 나올 건데 지금 3단체가 만들어내는 그 메타버스 있잖아요. 이거는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现在参团体做的元宇宙，这个我们也不能说轻视他们。 미래가 이거 어떻게 되겠나 할 불안할 정도입니다. 就是让这个媒体界感到非常的恐慌，以后会变成怎么样呢？ 여러분 지금 싹 다 휴대폰 그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모든 다 가고 있잖아요. 그 지금 싹 다 우리 몰렸거든요. 앞으로 메타버스에 다 몰립니다. 现在你们的智能手机、你们的脸书什么都有，对吧？然后这些以后全部都会放到元宇宙里头去。 이 사람들이요 네피림 기도해가 이랬다니까요. 他们就是做了这个拿非利的祷告，变成这样。 우리는 기도 모르고 있는데. 我们还不知道祷告是什么呢？ 찾아내야 됩니다. 所以得找寻回来。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망대 만들어야 됩니다. 因此，我们要铸造起属灵的网楼。 이거부터 꼭 하셔야 돼요. 首先要从这个部分一定要怎么来做。 이 기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기도입니다. 各位你们都知道关于祷告就是圣三位一体神做工这是祷告。 그리고 사실은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并且实际运转宝座。 여러분 이 기도를 알면요. 如果你们知道这祷告的话， 시공간 초월 나옵니다. 会出现超越时空。 자, 이런 부분들이 393 아닙니까? 그렇죠. 这些部分不就是393吗？ 이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설명한 겁니다. 고린도前书里头才不断告诉我们，我们已经拥有了可以做这祷告的身份。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계속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린도前书一章也是二章里头也不断讲你们领受的不是世上的灵而是从神那里来的灵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三节里头三章里头说你们是神的殿四章里头说什么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你们是基督的执事是神奥秘的管家讲的就是我们的身份 이런 권세들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권세하는데 이런 게 기도입니다. 这些权柄通过各位彰显起来这是权柄这个就称为祷告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 기도로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这些并不难，真的在非常平安舒服的祷告时间当中可以造出来。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到什么样的程度呢？ 드디어 여러분이 세상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各位，你们终于成为了守护世界的守望者。 기도는 뭐 이까지 엄청난 응답으로 갑니다. 也就是说，祷告一直走向了这惊人的应允。 자, 이때부터 다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목회자들의 기도는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虽然大家都差不多，但是牧会者的祷告会变成会打造出平台。 이때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은요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我们种植者的产业会变成平台，就是这个时候出来。 어렘넌트가 달란트가 발견되지면서 기도 아니까 달란트가 나올 거 아니요. 그때부터 이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Remnant 懂得祷告，所以他会发现上的才干。那个时候起会变成平台。 이게 기도입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사람이 오니까요. 这个就是祷告，之后出来了平台，人们才会涌蜂拥而至。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체험해야 됩니다. 내 가장 문제가 뭐지 답 얻을 때까지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所以各位哪怕一次你也得体验啊我的问题是什么直到得到答案为止一直祷告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설치는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이 조금 나아요. 왜냐 가만히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으니까. 按照我的经验呢，那个特别爱折腾的人，比起他们呢，那些懒惰的人反而好一点，因为安静待着有应允过来。 78년도 그런 말 했잖아요. 틀린 시기보다는 고장난 시기가 낫다. 1978年的时候我也讲过嘛，比起那个走错的那个闹时钟来的话，那个停的时钟更好。为什么呢？ 고장난 시기는 하루에 두 번 딱 맞는다니까요. 因为出了故障的那个时钟，一天当中有两次它是对的。 틀린 시기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24시간 틀려요. 但是错误的那个时钟它一直在走，所以它24小时都是错的。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기다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但是各位不知道这个等候是什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不是安静 굉장한 걸 누리면서 이식을 회복하고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而是说等候非常享受非常惊人的部分找寻出这个被夺去的祷告然后出来后面的望楼以及守望者那么会救活其他的人所以会发光因此称为守望塔所以会发光因此称为守望塔所以会发光因此称为守望塔所以会发光因此称为守望塔所以会发光因此称为守望塔 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얻은 응답이 많은 사람 살리게 돼 세계를 살리게 되죠. 因着你们的祷告蒙到了因可以救活很多人去救活世界 그래서 이게 된다 한 말이요. 所以就变成了天线 하셔야 됩니다. 各位一定要这么来做 나중에 결론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주일 예배 때는요. 굉장한 기도 시간입니다. 后面结论我也会讲主日礼拜的时候真的是非常重要的祷告时间 우리에게 장로님들 보면서요. 이분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예배를 다 기도로 다 참여해요. 所以我看我们的长老们，他们为什么与众不同呢？他们这个都参与礼拜的祷告，真的不一样。 지금 많은 교회들 가보면요, 예배 때 오후에는 사람이 없어. 去现在很多 가버립니다.很多教会下午礼拜的时候都没有人，很多人都回家了。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유대인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안 지키면 사형까지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各位一定要记住，犹太人如果不守安息日的话，会被处以死刑。为什么这样啊？ 틀린 것을 가르쳐서 그렇지, 그 방법은 세계를 장악한 겁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세계 장악이었어요.但是他们的方法呢，是征服了世界。 힘을 얻으니까.因为他们守安息日去征服了世界，为什么能够得到力量？ 참 대단하죠.真的很了不起吧？ 나중에 결론 때 얘기하겠습니다.啊，到时候结论的时候我再会再讲。그래서 이 기도로 가장 큰 선교의 도움을 할 수 있어요. 因此，用通过这个祷告可以对宣教进行最大的帮助。 오늘 바울이 말했잖아요. 所以今天保罗怎么讲？啊，你们一祈祷帮助我们。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오늘 4절에서 1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今天4节到11节其实我们都应该来读。 딱 한마디로 답이 나왔습니다. 但是一句话就出来了答案。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예, 4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这个四节我们来读一下神所赐的安慰。 특히 4절에 나옵니다. 特别四节里头。 환난 중에 우리를 기도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我们在一切患难中，他就安慰我们，叫我们能用神所赐的安慰去安慰那遭各样患难的人。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在这里出来了非常重要的话。 여러분 세상에서는 위로는 굉장히 잠시고 불안합니다. 各位，世上的安慰都是暂时的，是不安的。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람의 위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 위로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안 됩니다. 很多人寻求人的安慰。 도움 됩니다, 사람 위로. 但是人的安慰不会让你属灵上得到成长，他可能一时帮助你。 부모가 자식을 위로하고 또 뭐 가족 부부끼리도 위로하고 상당히 도움 돼요. 그렇죠? 父母安慰孩子或者夫妻之间互相安慰有一点帮助。 또 뭐 요즘 뭐 강의하는 분 강의 들어보니까 뭐 위로하고 뭐 이런 거 많이 가르쳐 좋아요. 도움 돼요. 很多人最近也开讲座讲一些安慰啊，对，没错，可以有些帮助。 영적 성장은 안 돼요. 但是不会帮助你属灵上成长。 이 사절에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함이니라. 因此四节里头说，我们在一切患难中，他就安慰我们，叫我们能用神所赐的安慰去安慰那遭各样患难的人。 왜 하나님의 위로 필요한 거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말이요. 为什么神安慰我们呢？因为在一切患难之中的人需要这样的安慰。 이게 필요한 겁니다. 他们需要神的安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并且神所赐的安慰是不会消失的。 또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은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5절里头这么说，我们既多受基督的苦楚，就靠基督多得安慰。 오늘 답 나왔죠. 今天已经出了答案。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게 하는 이 위로가 진짜 위로인 겁니다. 真的是充满基督能力的这个安慰才是真正的安慰。 환난 두려워하지 마라. 所以不要惧怕患难。 또 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6节里头是这样说的。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이 된다. 말이야.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도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我们受患难呢，是为叫你们得安慰、得拯救。我们得安慰呢，也是为叫你们得安慰。这安慰能叫你们忍受我们所受的那样苦楚。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죽음으로 고난당한 죽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데 10절에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神赐的安慰不是一般的安慰。今天八节九节十节里头说什么？我们这样神的安慰是叫人从死人叫死人复活的，并且脱离极大的死亡。现在人救我们。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겁니다。就是成就神的事情。 하나님 주신 위로는 모든 환난 중 있는 사람을 살리고요. 神所赐的安慰是能够救活一切在患难之中的人。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神的安慰能够叫我们体验基督的能力。 또 큰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并且能够从大死亡之中拯救我们。 그러면서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因此说，你们以祈祷帮助我们。 특히 이 10절에는 큰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特别第十节说啊，他曾救我们脱离那极大的死亡，所以现在要为祈祷来帮助我们。 자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既然如此，那么建筑圣殿，我们应该想的不一样。 예, 성전 건축은 크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这个建筑圣殿大的方面我们要看两点。 지난번에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세계교회 문 닫는 걸 살리기 위한 응답 받을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上次二部也讲了，各位，你们能够去救活世界关门的教会的程度，神一定会应允你们的。 또 하나는 뭡니까? 然后还有一个呢。 여러분의 이 성전 우리 건축은 전 세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我们建筑圣殿是为了去安慰全世界有问题的人. 그럼 위로가라는 걸 잘 알아야 되겠죠. 所以我们得清楚什么是安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 能够去安慰一切在患难之中的人，除了神的安慰，别无他路. 정말 많은 사람들 살리는 위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真的能够去救活很多人的安慰，只有基督的能力啊.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위로하기 위함이다. 特别是在为了基督遭受苦楚那些人，这样的安慰是基督的大能力.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救我们脱离大死亡.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我们得听懂这些话. 오늘부터 많은 것 바꾸시고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위로를 굉장히 많이 기다립니다. 今天开始我们要改变很多，其实我们很多时候在等候人的安慰。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게 최고입니다. 当然，对于没有得救人来说，那个是最好的。 뭐 요즘 슬슬 안 보려고 해도 뭐 이런 뭐 강의들 사람들 강의 많이 나오잖아. 유명한 사람 나오면 이 대충 보면요, 좀 똑같은 소리예요. 最近不是特意去看，但很多时候去给我推荐一些很多人的讲义、讲座，都是讲的差不多的。 틀린 건 아닙니다. 사람 위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讲的虽然没错，但都是讲的什么人的安慰。 부부가 이렇게 뭐 말 한마디 잘하게 통하나 뭐 이런 내용. 아, 夫妻之间要好好沟通啊，怎么样？就是这样的内容。 뭐 자식들이 뭐 잘못했을 때 어떻게 위로해서 뭐냐. 아, 참 좋은 말이에요. 子女犯错时候怎么样去安慰他，怎么样教育啊？说的是挺好的。 근데 그 위로는 꼭 얘기해주고 싶으면은 이 세 가지는 안 돼요. 但是这样的安慰，就算你再想讲，也是不能够做到这三点。 환난과 고난과 죽음은 해결이 안 돼요. 没有办法解决这患难、苦楚以及死亡。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 답을 확실하게 딱 준 겁니다. 所以今天经文当中有很多的内容，但是我们要确实的给出这三个答案再走。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쭉 전체를 볼 때. 성도를 위로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진을 준비하자. 因此我们看整个哥林多前书的话，他会说要准备能够安慰圣徒的圣殿这样的教会。 세 가지 뜰이 있는 전 세계를 위로하고 고치는 이런 교회, 성진을 필요하다 하는 거죠. 需要能够拥有三个愿，并且去安慰救活全世界的这样的圣殿教会。 쉽게 말하면 성도를 참되게 치유하는 위로 전 세 가지 뜰을 치유하는 것, 이삼절 지도자 치유하는 겁니다. 换句话来讲，就是能够真正去治愈全圣徒的，并且治愈三个愿以及二三七指导者的领袖的。 예,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这个才是真正的安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要救活所有在患难之中的人。 특히 이제 조금 더 이러면 이제 개인적이죠.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特别是个人方面，要在苦楚之中的人，让他体验基督的能力。 이제 더 구체적이죠.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큰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이 능력과 위로를요. 更加具体的是，在那大死亡之中的人，能够救离他们的这样的大能力以及大安慰。 그 위로를 계속 얘기하다가 우리를 기도로 도우라. 讲了这样的安慰之后，说了你们要以祈祷来帮助我们。 기도를 알면 모든 것 다 알게 됩니다. 因此如果知道祷告的话，你会知晓一切。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가르쳤어요. 설교를 가르친 적은 없어요. 기도 가르쳤습니다. 所以耶稣从一开始到最后都是在教导这样的祷告，而没有教导讲道。 지금 렘넌트들과 전 세계 많은 교인들이 이거 하나 올바르게 몰라서 복음 아는데 구원받아 놓고 못 누리는 거죠. 억울하죠. 全国世界很多的教会还有 렘넌트们 虽然知道福音，但不知道这个祷告，结果错失很多部分。 렘넌트는 현장에서 빼앗긴 거 해보게라. Remnant， 你们要恢复在现场被夺去的，非常简单。 영적 망대부터 세워라. 首先铸造起属灵的网络。 영적은 힘이 없으니 공부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고 파수꾼이 되라. 对，这样来学习，不然没有属灵力量，你学习的话很辛苦。然后你要成为守望者。 그 뭐 우리 중지자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我们种植者们更加别提了。 자, 성도를 어떻게 치유한다는 말입니까? 那么该怎么样来治愈圣徒呢？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거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虽然有很多的，但是最重要的、简单的，大家可以这么来理解。 성도들에게 사람의 위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시작이 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圣徒们，他们不需要人的安慰。基督已经结束了一切，所以要告诉他们，所有都成了，然后从这里开始。 끝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已经都结束，都成了，要怎么样做呀？ 하나님의 나라. 神的国。 40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40天神国的宝座能力可以解决一切.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然后是什么呢? 이 축복이 너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这个祝福已经来到你们里面. 그것 지난주에 설명입니다. 고린도 2장 12절요. 所以上周我们讲了这个嘛，格林多前书二章十节。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다. 你们领受的不是世上的灵，而是从神那里来的灵。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因为神的灵在你们里面，所以你们就是神的殿。 예, 이렇게 해서 전 성도를 치유하는 답을 먼저 주고는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를 치유하는 세 가지 뜻입니다. 所以这样来先给治愈全圣徒的这样的答案，之后来治愈全世界。 그렇지, 이게 뭡니까? 治愈三个愿，这是什么呢？ 이방인을 치유하자. 来治愈外邦人。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这个是真正的安慰. 아이들을 치료하자. 来治愈孩子们. 그리고 뭡니까? 然后是什么呢? 완전히 지금 병든 자 치유하는 기도의 뜻을 만들어라. 이 세 가지 뜻입니다. 现在要打造真正治愈病人的那样的祷告的愿，只有这三个愿。 이거 치유하는 교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준비하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은 이방인 치유는 뭔지 알았거든요. 이거 24시 때. 现在还没有出来这样的教会，所以各位一定要准备。我们已经知道重要的部分，外邦人治愈是什么？24的系统。 아이들이 와서 렘넌트는 24 시스템. 孩子们过来 ，remnant 们过来，可以24的系统。 병든 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24 시스템. 病人们无处可去，所以24系统。 이걸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这个得快快的做出来。 자, 렘넌트 7명이 전부 어디에 섰습니까? 7个 remnant， 他们都曾在哪里呢？ 왕 앞에 선 거예요. 他们都站在了王的面前。 그렇죠. 对吧？ 요셉, 모세가 누구 앞에 섰냐? 바로왕 앞에 섰어요. 约瑟, 摩西站在谁的面前? 法老王.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真的非常的重要.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면 싹 다 사무엘, 다윗 전부 왕을 움직인 겁니다. 各位你们都知道 사무엘, 다윗 他们都来运转了王. 바벨론 포로되어 가는 사람들이 전부 왕을 움직였어요. 被抓为 바빌론 俘虏的那些人，他们全部都帮助了王。 마지막에 바울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最后保罗也告白要一定站在凯撒的面前。 그때로서는 지금하고 다르다. 지금 여러분 응답만 받으면 되는데 인터넷 시대니까 그때는 왕을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当年时代和现在不一样，现在各位蒙到应允就行，但是当年一定要遇见王才行。 그래야만 강대국 왕을 만나야 2, 3, 7이 되는 거예요. 只有见到强国的王才能够变成二十七.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这就是神的秘密. 여러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各位如果你们知道的话，你们身上不得不临到这样的应允.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那么现在我们该做什么呢? 237 나라 교회 지도자 우리 교회에서 불러야 됩니다. 237 국가 교회의 领袖们，我们得喊他们来我们教会. 그저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그 정도는 뭐 미리 이해한 거고요. 신학교도 안 다닌 사람 많아. 제가 不懂福音，不懂传道，这个也就罢了。很多人还没读过神学。 나 좀 놀랬다니까요. 我真的大吃一惊。 아니, 미국이 선진국 아닙니까? 美国是发达国家，对吧？ 어느 날 미국의 어느 교회 우리 다락방 교회 아닌데 우리 집회 때 와요. 어느 날 목사가 바뀌었어. 有一天，那个人呢，他不是我们塔拉邦教会的。괜찮아 너무 사명 있는 분들이요. 然后他来参加我们的聚会，然后有一天突然变成了牧师，我觉得也不是他是很有名的人。但是最大的问题是什么？从来没有读过神学。不，我就为啥呢？不知道。그냥그리고자기들은아무것도모르고훈련받으러간거예요。然后问他，你怎么做牧师的？他说，哎呀，也不知道，反正，他就自己过来受训练的。어떻게목사됐나교회선배님이그냥하라더래 뭐.
问他你怎么变成牧师他说啊教会的那个学长说你做牧师话就变成了这样就다른나라다민족은말할것도없那么其他国家那些多民族更别提了지금나가는게중요한데그보다더중요한게뭐냐이사람들불러다가전도하도록훈련시켜야돼요 现在出去传道现在也重要但是更重要的是什么把他们叫到这里来让他们受训练可以去传道啊一定会来我们教会的外国에서 지금 온 사람들 보니까요 갈 데 없어서 사가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뭐야 존스 목사교 이런 데 그런데 가더라고 왜냐 그 잘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 看这些国外的人呢他们很感谢没有地方可去他们来到教会之前他们去一个新召牧师教会因为有这样可以住宿的地方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편하게 쉴 데가 있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거기 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지. 실제 지금 우리가 뭐 예원이나 우리 임서일 큰 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 那个因为有他们可以休息住宿的地方他们在那边受训练祷告 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어. 但是现在因为教会还一万能力教会没有这样的线索所以得让指导者过来这个才是真正的安慰这个才是真正的安慰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也就说要拿着这个部分来祷告이삼칠나라에 뭐죠？二三七国家什么呢？TCK들TCK们TCK는그이와있는사람들입니다이걸여러분놓치면안돼요TCK们他们已经是来到这里的人绝对不能错失될수 있으면 TCK부터 외국에서 온 사람부터 해주세요. 现在有帮助我这个进行面谈安排的人，所以尽可能的话，先从 TCK 开始，从国外来。물론 지금 우리 젊은 청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 만나게 돼서 제가 많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좀 급한 게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이 사람들 좀 세밀하게 뭐 좀 확인할 게 있기 때문에 좀 붙여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最近呢很感谢见到很多贵重的年轻人但是最急迫的是从外国来的那些人非常的急迫所以让我能够见他们吧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대 오기 때문에 지금 서울하고 부산 교회는 외국인들 많이 옵니다. 以后也会过来这样的时代现在首尔还有釜山教会里头很多的外国人来到了这边그 사람들 아마 친하게 뭐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영적 소통이 완전히 일어나야 돼요. 不是说要跟他们多么亲密多么熟而是要让他们完全有了属灵的沟通이 위로입니다. 是这样的安慰. 거짓 위로 말고 하나님의 위로. 不是那些假的安慰而是神的安慰. 그들이 와서 환난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요. 让他们来到这个当中，在患难之中领悟福音. 그들이 와서 고난 속에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让他们来到这里进入患难之中也没关系，领悟基督的能力.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어려운 세상 사망수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今后不知道他们去走向何方，但是无论在哪里，让他们体验能够救离他们出大死亡的神的能力，这个是真正的安慰。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 시작하세요.所以现在起各位要这样来祷告。 여러분 예배 때에 제일 중요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各位礼拜的时候你们要做最重要的祷告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各位反过来想一想吧.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생명겁니다. 犹太人他们在安息日完全是摆上生命的程度. 그러니 틀린 응답이 굉장히 많이 와요. 所以他们身上领到了很多的错的应允.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넘어갑니다. 但是我们太过疏忽这个主日礼拜了.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이런 분들도 렘 중에 여러분들은 깊은 진짜 기도 속에서요 주일날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해요. 所以很多一整天做礼拜的各位还有 remnant 们，你们一定要在礼拜当中要得到这样的大的力量，大的能力。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예, 평일에는요 이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은 철저히 정식기도 합니다. 这个平时呢，穆斯林以及以色列人、犹太人，他们非常彻底的遵循定时祷告。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那我们该怎么做呀？ 우리 이거 다 능가할 수 있는 24, 25 영원이란 기도를 딱 붙잡아야 돼. 我们一定要牢牢持定住能够凌驾于他们之上的二十四、二十五永恒的祷告。 이거 전혀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거 할 수 있어야 돼. 이때 엄청난 능력이 생겨요. 各位，这一点都不难。你们从今天起持定住这个，进入到24祷告里面，那么一定会出来这样的能力。 여러분이 만약 모든 일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 이러면 25라는 응답이 옵니다. 如果你们能够在一切的事情当中祷告的话，那么一定会过来25的应允。 치유가 막 일어나요. 治愈就会兴起来。 굉장해집니다. 真的会非常。 여러분이 24, 25 영원이라는 걸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若各位能在24、25永恒的祷告当中运转一切的话，换句话来讲，也就是说神的国度降临了。 이것을 가르쳐 주는 성전 만들어야 됩니다. 我们要建造能够教导这一切的圣殿。 꼭 기억해야 됩니다. 各位一定要铭记。 이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要让他们这些人能够过来。 지금 약간 지금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렘데 때 그 저쪽에 오세아니아의 모든 지도자들 다 초청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我现在也在祷告，这么想，这次WRC Remnant大会的时候，要不要邀请大洋洲所有的领袖们来？ 그러다가 그러면 또 안 그래도 지금 11월 달에 투표 있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그럴까 싶어서 좀 미루는 게 낫냐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但是又转念一想，这个十月份要投票选择 Expo， 是不是我太搞政治了？所以再祷告看一看吧。 이번에 그 대통령이 프랑스 가서 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부산 엑스포 유치하게 해달라고 간 겁니다. 这次我们的总统去法国，他做这样的发布会，就是为了去申办这个2030釜山的Expo。 프랑스는 힘 있는 나라니까 사우디에서도 왔어도 왕이 그 왕자 왔어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혜택해 달라. 그래서 프랑스는 헷갈리는 거지. 所以呢，因为这个世博会申办嘛，这个沙特阿拉伯也过来了，所以法国他就有点搞不清了。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막 응? 영어로 설명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도 악수하고 우리 대통령도 악수해서 이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누굴 지게 될지 몰라 지금 머리 아파 지금. 这个韩国的尹总统过去呢用英文这样的演讲了，然后呢沙特阿拉伯的王子过去了，所以法国总统他就不知道应该选谁了，头疼呢。但是就算这样，他们也只能投一票而已。 전혀 정치 영향 안 받는 14표가 바누아투와 그 섬에 있다는 게. 可是全然不是这些政治影响的14票就来于瓦努阿图以及这样的大洋洲14个国家。中国再怎么样，中国强大只有一票。中国再怎么大也只有一票。但是那个岛上大洋洲有14个国家的票。이걸 알고 그 사우디에서 찾아간 거야. 이러니까 이분들도 자존심 있어. 이것들이 말이야 무시하더니 지금 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 그래 보여도 수준 높아요. 나라가 어려워서 그렇지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这个沙特阿拉伯也察觉到了，赶紧去找这十四个岛国。然后他们也有自尊心，说这些家伙平时瞧不起我们，怎么现在找过来了？别看他们是国家不太好，但是他们非常有水平。我啥子都要懂懂啊！ 우리는 보니까 한국에서 오는 많은 세계 손 팀 중에 다락방이 제일 성경적이야. 우리는 그거 해. 他们水平很高，他们很聪明。说，我看这韩国来的很多的团队当中，塔拉邦是最好的，最世界性，最省经济的。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장도 선교대원 겁니다. 所以这次国会议长他也参加我们的宣教大会。그걸 알고 국가에서 알고 이제 왔구나 이제 정신 차려 찾아간 거야 이게。啊，我们政府意识到了，哎呀，他们来了，然后就过来找他们。그 바람에 우리도 이게 병원 가서 검사한 뒤 이분이 심장 수술도 입을 하게 됐지. 이분 완전 살아났죠 또 이렇게。 这次也带他去体检，然后发现心脏有问题，马上做了手术，又活过来了。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我为什么唠叨这些呢？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앞으로는 이 사람들 안 살리면 언제 흑암에 다 빠져 이렇게。今后我们国家如果不救活这些人的话，全世界会陷入黑暗里面。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하면 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통한다니까요. 现在如此重要的时间表当中，如果我们邀请他们过来，他们就会过来。也就是说，如此很好的沟通。 그러면 가만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거 기도해 보니까 11월 28일에 어느 나라에 살 거냐 투표하는데 우리는 선교대가 8월 달이란 말이요. 그럼 딱 시간표 그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너무 또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래 싶어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我呢又祷告之后又想啊正好十月二十八号投票我们八月份开大会的时候是不是邀请他们过来的话又显得很政治的方面呢所以要不然就算了吧 여러분이 오늘 정확한 언약을 잡으셔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各位，你们一周当中持定住正确的约的话，那么一周当中神的国度会正确的彰显。 이번 주간에 새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这周当中祝福大家能够得到新的恩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神的感谢你。 전 세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全世界需要神的安慰。 환난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在患难之中的人们需要神的安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필요합니다. 身处苦楚之中的人需要神的安慰。 죽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在死亡之中的人们需要神的安慰。 이 일 할 수 있는 성전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让我们能够完成可以做此事的圣殿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祷告。 아멘. 찬송가 498장 49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我们一同献上第498首赞美，并且把我们准备的奉献献给神。 주 믿지 않는 자,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여 자매에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자 구원해 내야 Yeah.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 일어나라 찬양 들으신 후에 땅이장 목사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请全体起立，我们一同献上 Remnant 兴起喇叭之后，堂会长牧师将为奉献祷告并祝祷结束今天的礼拜。 감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한 주간의 새 은혜 받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